자, 어디로 갑니까, 제? 지금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안방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안방 그냥 보는 것보다 우리 아나운서 출신 두 명이나 있잖아. 예. 그래서. 오랜만에 뉴스 컨셉으로 환희 어때? 괜찮지? 뉴스 컨셉이요? 우리 저 환희가 메인 앵커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 저기 뉴스 컨셉 나오는데 시청자 앉아가지고 아, 뉴스 갑자기 둘이 막 잼을 하더라고 갑자기. 저 죄송한데 아, 뉴스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잘 내가 저 뉴스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매우 당황을 했어. 아나 출신이 두 명인데 야,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신다. 자, 돌아옵니다. 자, 시그널 돌아가요, 시그널 돌아가. 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저희가 대치동 집에 와서 집을 보고 있는데요. 김일중 리포터 나와주시죠. 연결됐네. 예. 자, 저는 지금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의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성인 30명이 들어와도 넉넉한 이 안방 공간. 근데 일중이 형 왜 안 나와? 어, 아니, 진짜? 형은 안 나오고 있어. 인서트만 나오고 있어. 이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저희 MBC에서 생각한 그림도 아닙니다. 예. 빌트인 공간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좀 취재에 나왔는데요. 예.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장점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제가 이제 하버드를 가서 이제 해외로 이제 가게 됐어요. 예, 이거 저기 에어컨도 쓰시던 거 그대로 놓고 가세요. 이거 기본 옵션 내가 두고 기본 옵션 두시고. 예. 지금까지 좋은 기운을 전해드렸던 구해줘 홈스 김일중이었습니다. 아, 여기 파우더 공간이구나. 파우더 공간이 있죠. 수납이 좋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장실만 딸랑 있는 게 아,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네, 샤워 부스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네. 샤워 부스 있어요. 어디 봅니까? 다음 공간 어디? 바로 오른쪽에 나오면 여기. 두 번째 방. 자, 여기는 그냥 깔끔한 방이 나오네요. 여기도 바로 창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방 옆에 있는 우리 윤영이의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은.